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.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. 이런 얘기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. 민주당 안팎에서 삼중고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당장 원희룡 전 장관이 이 대표 본인 지역구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혀서 명룡대첩 대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핵 직거래. 동아일보 1면인데요. 살다 살다 듣다 듣다 여러 직거래는 들어봤는데 핵 직거래는 처음 들었습니다.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 흥미롭습니다. 트럼프 압승한 날 아이오와주에서의 경선 결과죠. 김정은이 핵 직거래 도박에 나섰다라는 동아일보의 분석입니다. 김정은이 대남기구를 폐지하면서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이다라고 헌법에 명기하겠다라며 핵 보유국 인정을 노린 통미봉남 수순에 나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핵 개발할 거니까 트럼프, 미국, 우리와 직거래하자라는 김정은의 전략이라는 동아일보의 분석입니다. 핵 직거래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? 당근에서 할 수도 없고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물갈이. 한국일보가 오늘 5면에 썼습니다. 여야 모두 쇄신과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총선에서의 과제인데요. 일단 여당의 기준은 마련됐습니다.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은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. 감점치가 최대 35%. 야, 이거 이 정도면 거의 컷오프에 가까운 감점 수준입니다. 35%. 영남과 중진 물갈이 신호탄을 여당은 쏘아 올렸습니다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. 산 넘어 산. 산 넘어 산. 한겨레신문 5면입니다. 이낙연 신당 준비위가 출범했습니다, 어제. 하지만 이 낙준연대로 대비되는 빅텐트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. 한겨레신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새로운 미래, 창당 발기인대회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네 번째 키워드는 돌직구쇼의 시사상식. 오늘은 이겁니다. 준조세. 어떻게 보도됐을까요? 함께 보시죠. 껌 살 때도 나도 모르게 냈던 세금. 영화 볼 때도 나도 모르게 냈던 세금. 부담금입니다. 정부가 91개 준조세 손보기로 했습니다. 61년도에 도입된 각종 부담금입니다. 영화표 살 때, 껌 살 때 등등. 그런데 명확한 기준 없이 부처별로 징수해왔다는 비판과 논란이 있었습니다. 올해 이 징수액이 24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. 정부가 불필요한 부담금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. 그러면 껌 살 때, 영화 티켓 살 때 국민들과 소비자의 부담은 낮아지겠죠.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.